여러분들 뭐냐면 그 심심해서 캐봤다. 이랑이들 모여라. 밥 먹으려고. 오늘 밥이 너무너무 늦게 오는 거야. 평소에 30분 안 쉬어. 그래서 늦은 데다가 내가 사고를 또 친 데다가 그 이제 예쁘게 세팅된 오빠분들 어저께 분갈이를 한 3시간 동안 하고 아 3시간까지는 아니지 아 30분 너무 과장했다 30분 동안 하고 이제 그거를 옮기는 도중에 라베드 맨션으로 그걸 다 쏟아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쟁반 노래방을 밖에서 혼자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정말 쨍그랑 해가지고 와 나 진짜 지진난 줄 알았네. 아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저거 뭘 일이죠? 내가 사고 친 줄 어떻게 아는 거지? 지금 얘기 안 했는데 너 제목에 썼어? 나 사고 쳤다고? 썸네일 찍을 때 보면 봤거든? 근데 막 못 읽었나 봐. 혼나면 바꿀라 했는데 아무 내가지고 아니 사람 내가 말해서 나가고 들어오자마자 눈사고 좀 어떻게 알지? 내가 사실 지금 얘기했다고 내 목에 나가 사고 쳤어요. 관상 보고 알았다 누구야? 야 관상 보고 알았다 누구야? 그럼 잠깐 남아라. 나 진짜 웃긴 일 있었다. 너무 웃겨요. 아니 뭔데? 내가 카페에 혼자 앉아 있는데 내가 창가에 앉아 있었단 말이야. 어제 막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아 누가 자꾸 말을 거는 거야. 아 뭐지? 이러면서 귀여운 귀여운 거 할아버지가 나한테 말 걸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한테 연세대 다녀요? 이러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뭐다? 에? 난 몇 시간 동안 말을 안 하는 애가 아니요? 이랬는데 그럼 고대 다녀요? 이러면서 내가 아니요? 그럼 어디 다녀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 너무 웃겨서 학생이 아니에요. 사투리가 나왔어. 학생이 아닌데요. 그랬거든. 그랬더니 아 학생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뭐냐고요? 뭐야? 그래서 내가 너무 와서 회사 다닌다 그래서 회사 다닌대요. 그러면 LG예요?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와서 옆에 여성분이 한 명 앉아 있었어. 근데 그 여성분이 웃고 있는 거야. 보니까 그 아저씨가 좀 유명한 할아버지인가 봐. 난 처음 봐서 몰랐지만. 그러면 LG 다녀요? 그러면서 내가 아니, 삼성 이어폰 바로 켜고 개모르죠 했거든? 하니까 갑자기 나가시더라고. 왜냐면 내가 반응을 안 하니까 나갔는데 내가 창가에 앉았었다 그랬잖아. 응. 창가 앞에서 그래가지고 나 진짜 눈앞에 있는데 안 보이는 척 한 1분 모른 척하니까 가시더라. 와 진짜 나한테 왜 이런 아 눈물나 아 무슨 이런 일이 생겨 아 눈물나 삼성 왜 그런 일이 생기냐고요? 글쎄 관상인가 보지. 이 얘기는 정 관상이야 관상. 이 얘기를 뭐라고요? 얘기를 신선하게 전달하기 위해 두 분한테도 안 했어. 수요일에 있었던 일이거든. 아 많이 참았다. 많이 참았다. 신선하게 여러분과 이 친구들에게도 프로예요. 완벽한 리액션을 선사하기 프로예요. 위해 프로예요. 네, 꼭 참았다. 네, 프로예요, 프로. 와, 난 어디 딸린다니까? 아, 여러분들 나사 딸린다면 못 알아들으시지. 무조건 삼성이야, 어른들은. 아니 금성 다닌다 카든가 그지 와플 대학 다닌다고요? 나 피자 스쿨 다녀? 아니 아직 안 해라. 나 여러분들 나 어디 나왔는지 모르는구나. 나 존스홉킨스 나왔잖아. 나는 피가 너무 무서워서 그만둔 거야. 내가 첫 수술 들어갔을 때 피 보고 졸도했거든. 아 대학생 주제에 수술을 들어갔어요? 의사 그렇게 만만해? 선생님이 메스 달라 그랬는데 메스 떨어뜨렸거든. 무서워서 배위에 환자 배위에 그렇게 해서 개복이 돼 시작됐거든. 너무 아니야. 시나리오 쓰지 마.
근데 너무 영화적이다. 그렇게 시작된 개복이었어. 근데 너무 영화적이야. 그래? 응. 대우식해도. 응. 그 가위가 하필 수직으로 떨어져서. 언니 메스라고요. 메디컬 드라마 한 번만 봤구나. 가위 아니야? 메스라고요, 메스. 가위랑 배 찢는 게 의사가 어딨어요. 아니 아무튼 날이 탯줄이야 뭐야. 날이 하필 수직으로 떨어져서 그러니까 우연에 관한 영화인 거예요. 하필 수직으로 떨어져서 하필 수술하는 부위가 배워서 어차피 갈랐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해고는 안 당한 거예요. 그래요. 예,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우연의 실수가 반복되는 거예요. 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정확하게 열어야 될 때만 여는 명의가 되는 거예요. 명의가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시간에 할 일 되게 많이들 없나보다. 여러분들 많아서 기분 좋아요. 그러게요. 아니 우리 구독자들은 이 시간대에 놀고 싶나? 그럼 앞으로 이 시간대 해볼까? 근데 이 시간대 우리도 편집을 해야 돼. 근데 대표님 없는 사무실에 할 말 한으로 가득 찬 내 자리? 그게 누군데요? 나는 채원씨가 우리 채널에 제대로 된 이름을 알 때까지 나 생수 안 끊을게. 제대로 치면 말해줘. 나 계속 마시고 있는다. 그만 먹어. 물 줄 거야. 그만 먹어. 채원씨가 우리 이름 제대로 알았어? 아니 제대로 말했어? 그만 먹어. 제대로 말했어? 제대로 말했어? 제대로 말했어? 제대로 말했어? 제대로 말했어? 말했대. 태연 씨 미안해요. 우리가 순하게 생기긴 했는데 성격이 좋진 못해. 성격 좋아 보여? 할 말 너무 많이라고 했다고? 채원씨가 제가 진짜 사랑하는데 진짜 챙겨보는데 그 일도 이름만 모르는 그런 내용, 영화 내용 말고 제목은 모르면서 뭐 말이지? 씨부리는 진짜 죄송합니다. 어쨌든 죄송하답니다. 채원씨 아니요 죄송하실 건 아니고요. 대가리 드셔도 돼요. 응. 채원씨 모두가 거쳐간 통과 의례예요. 농담이에요. 진단반 농담반. 농담이에요. 모두가 거쳐간 얼마 전까지 할 말 하한으로 알고 있었다고요? 우리 죄다. 그렇게 이름을 만든 우리가 죄지. 누구를 탓하려? 누구를 탓하려? 이 새끼 진짜 웃긴 거 알려줄까? 5분의 1밖에 안 여기 눈금이 있는데 막 야! 되게 많이 먹는 것 같잖아 지금. 어깨 비밀이라고. 이 새끼 미쳤겠네. 갑자기 말 따라. 말 따라니까 와르르 다 알리는 거 봐.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안 하고 있잖아. 안 하고 있잖아. 졸라 짜증나. 맞는 말만 해. 졸라 짜증나요. 여러분도 맞는 말만 하는 친구 있어요? 개 짜증나. 맞는 말만 한다고. 들린 말은 나만 해. 민진이 무슨 사고를 치셨는지는 이제 이거 라이브 끝나고 앞으로 돌려보시면은 상세하게 나와 있고 뭐 애가 들어섰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존스홉킨스에서 베스 떨듯. 존스홉킨스에서 나 퇴학당한 얘기했었나? 내가 존스홉킨스 수술실이거든.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교수님 메스 달라고 해가지고 근데 내가 너무 떨리면서 덜덜덜 떨다가 메스가 심장을 거친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심사위야. 흉부외과 갔어. 내 흉부외과를 첫 턴으로 들었거든.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퇴학당했거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 존스홉킨스 나왔다고. 누가 우리 언니도 존스홉킨스 나왔는데래. 저건 진짠가 보다. 몇 긴데? 나 존스홉킨스 23기거든. 나한테 선배님이라고 해야 될 수도 있어. 거기도 혹시 얼차려 있어? 엎드려 포츠? 있어. 퇴학당했는데 23일 가능? 한번 존스홉킨스는 영원한 존스홉킨스지. 그렇지. 죽어서도 존스홉킨스지. 귀신 잡는 존스홉킨스 몰라?
귀신 잡는 존 소키스 모르냐고. 존 소키스 입학하면 다 빨간 모자 씌우고 한 번 존 소키스는 영어 존 소키스 한다고. 이런 얘기를 왜 준비하냐고요? 네? 이걸 어떻게 준비해? 이런 개소리를? 이런 개소리를. 당신 제이야? 어, 참신하다 저런 질문. 미치겠네.